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핑크토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핑크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벤트로 600명 이벤트로 핑크토를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핑크토 사육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번에 이제 안틀레스 핑크토가 조금 많이 풀렸죠? 풀려가지고 이제 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사육장 많이 사시고 하시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 뭐 그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릴게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핑크톤은 영상 이제 저희가 이제 사육장 만드는 영상을 이제 보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트레스 핑크토 사육장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물사육을 하잖아요. 이제 물사육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멍을 뚫을 거예요. 물사육을 저희가 할 때 좀 맨 밑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저희 매장 오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손에 물이 묻는 분들 많이 있었죠? 네, 막 손에 물이 묻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물사육인데 그거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영상으로 준비할 거고 지금은 이제 맨 밑에 있는 구멍 이제 물이 스며들 수 있게 3mm 드릴날로 저희 맨 아래쪽에 구멍을 뚫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일반 이런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같은 경우는 드릴을 그냥 쓰셨을 경우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보면 이 모서리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빼바로 긁어내셔야 돼요. 양쪽에 두 군데를 긁어내셔야지만 예, 플라스틱이 안 깨지고 아크릴도 안 깨져요. 이건 하나의 팁이고요. 3mm로 맨 밑에 바닥 부분에 양쪽 두 개를 뚫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통에 물을 받아놓고 잠갔을 때 여기 물이 차 있으면 이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물을 좀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물사육이 가능해요. 이제 여기 밑면에 이렇게 뚫었으면 밑면은 네 구멍을 환기타공 이렇게 뚫죠. 네, 이 환기타공은 아시죠? 옆면 타공을 뚫어놓으면 일반적으로 위에가 환기가 잘 되더라도 그 효과를 두 배, 세 배 끌어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따뜻해서 아니면 물이 증발을 하면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올라가요. 쭉쭉쭉 양옆으로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트레스 핑크토 아니면 핑크토 애들 키울 때 환기가 되게 많이 잘 돼요. 그래서 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물사육을 하면서 물이 증발하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습도 유지도 돼요. 그게 이제 환기가 잘 되면서 습도 유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사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타란툴라는 몰라도 안트레스 핑크톤은 네 물사육을 안 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저희가 세팅을 다 마무리가 지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안트레스 핑크톤 유체 엄청 많죠? 네, 안트레스 핑크톤가 들어왔고요. 엄청 많죠, 유체들. 이제 얘네들을 옮겨줄 거예요. 얘네들은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기가 문제가 돼요. 보통 안트레스 핑크토를 사육하실 때 보통 브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밀폐되는 데다가 구멍 몇 개 뚫어놓고 관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이 위험해지고 애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의문사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건 이제 관리 문제가 되는 거고 처음일 때는 괜찮아요. 다른 타란툴라는 이렇게 키워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핑크토 애들만 잘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웬만해서는 관리를 계속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 보세요. 네, 저희 사이트에서 보신 거 있죠? 네, 핑크토 세트를 지금 옮겨주려고 통도를 아까 전에 타공한 거를 구멍 뚫고 지금 밑면에 구멍 뚫고 옆면에 환기구멍 뚫고 지금 핑크토 세트로 만들어진 네. 네, 이런 통들을 지금 다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했고 물론 뚜껑도 환기가 잘 되는 네. 스텐망이죠. 네, 스텐망은 녹이 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셔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으로 애들을 다 하나씩 옮겨 줄 거고 옮겨 주고 나서 이제 뚜껑 닫아서 이제 관리를 들어갈 거예요. 관리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히 옮기고 나서 다시 영상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봐요. 지금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다 보면 이제 핑크톤은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문제는 습도가 떨어져요. 습도가 떨어지면 애들이 이제 탈피할 때나 이럴 때 마르거나
네, 말라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말라 죽는다고 해서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서 이제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또 습도가 낮아서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환기가 안 돼서 이제 곰팡이균이나 아니면 이제 환기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죽어요. 보통 대부분 이제 퀸크토는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죽는데, 뭐 블로그 아니다 유튜브나 뭐 다른 데서는 이런 설명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환기를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브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한 달이라고 봐요. 저희는 보통 관리가 잘 안 된 상태, 스파에서 유체가 되고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보통 한 달을 보는데, 한 달 뒤부터 애들이 죽어나가요. 쭉쭉쭉 죽어나갈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타란툴라랑 똑같이 관리를 하면 안 되는 종 중에 안틀레스 핑크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핑크토듀가, 그 다음에 골리안유, 이 두 가지들은 다른 타란툴라랑 똑같이 사육을 하시면 100%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환기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고, 환기를 추가시키는 거는 옆타궁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위에 환기가 정말 잘 돼야 돼요. 지금 여기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옆타궁 많이 이런 식으로 뚜껑에 구멍을 많이 뚫어봤자 환기 안 됩니다. 쉽게 좀 온도 높여보시면 습기가 맺히는 거를 볼 거예요, 사육장에. 보통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었다고, 자기가 많이 뜬다고 엄청나게 뚫어도 습기가 맺힐 거예요, 사육장에. 사육장에 습기가 맺히는 거는 환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대신 습도는 높아지니까 얘네가 문제 안 되는데, 또 환기 문제가 걸려서, 네, 핑크토들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육장은 옆타궁이 무조건 돼 있게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물사육으로 해야 돼요. 위에는 당연히 뚜껑이 잘 돼 있어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에 또 예를 들어줄게요. 얘도 저희가 예전에 판매했던 건데, 옆타궁은 무조건 뚫려있죠. 이 옆타궁 돼 있고 물사육하고 위에 구멍도 당연히 핀이 아닌 드릴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여기다도 집어넣어놨는데, 얘네들 환기는 이 사육장에 비례하기도 해요. 사육장이 크면 클수록, 네, 환기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환기가 공기가 정체되지 않기 때문에 사육장에 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육장에다 유체를 집어넣어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해요. 그러면 환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대신 사육장이 커졌으면 습도 맞추기 힘들어요. 왜? 핑크토는 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사육장 윗부분에다가 거미줄 치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 습도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작은 통에 키우시는 건데, 팁을 준다 그러면 큰 통에도 마찬가지로 키워서 습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런 물사육을 할 수 있는 사육 세트에다가 키우시는데, 핑크톤을 한 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거 비춰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육장보단 조금 높은 통 이런 높은 통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이 안에다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이러면 환기도 잘 될 뿐더러 습도 유지하는 데도 되게 좋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저기 가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네, 얘 자체를 어떠한 공간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 비례한다 그랬죠? 얘네가 이렇게 돼 있지만 막혀있는 통이라도 통이 큰 통에다가 얘네를 집어넣고 놔두시면요, 그 밖의 공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환기 문제를 안 일으키고 애들이 죽이지 않고 사육이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을 조그맣게 놔두고 조그만 구멍, 환기 구멍을 뚫어놓는 거랑, 구멍을 많이 뚫어놓고 얘네들을 큰 통에다가 넣어놓는 거랑,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런 물 사육 세팅, 물이 있는 통, 큰 통에다가 집어넣고 관리하는 방법 외에, 그냥 저번에도 한번 안습에서 설명드렸죠? 안습 자체를 사육장 안에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스튜브박스, 겨울철에 스튜브박스 안에 위에 구멍 4개 뚫어주시거나 2개 뚫어주시고 안습을 넣어주시고 온도랑 습도가 퍼져나갈 수 있는 안습이란 제품을, 기능성 제품을 집어넣어주시고 거기를 넣어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애들을 관리하면 얘네들 핑크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이, 이게 왜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냐면, 집의 습도가 조금씩 달라요. 온도도 물론 다르고 습도도 달라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낮은 집이나 이런 집에서는 이렇게만 놔두셔도 탈피 부절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물사육을 해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네, 이런 큰 통, 사육장보다 조금 높은 통에 뚜껑은 안 닫아도 돼요. 이렇게 놔두시고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통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서랍장이나, 아니면 이따 유리장 보여드리겠지만 유리장으로, 네, 넣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팁, 네, 큰 사육장에 키울 때에 어떻게 습도를 유지하느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큰 사육장,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300이죠? 네, 높이 300에 150 파이의, 네, 롱 케이지예요.
이거는 지금 나무시장을 위해서 지금 아크릴 사육장이고 옆에 지금 물론 타공이 빵빵빵 뚫려있죠. 얘는 보통 한 몇 센치였더라? 한 2cm였나? 3cm대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 사육장에 지금 많이 컸죠? 안틸레스 핑크토고요. 얘네들 사육할 때 높은 사육장에 키울 때 보면 애들이 거미줄이 위쪽에 많이 져요. 이렇게 지금 얘가 이 아래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보통은 이 위에다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자세히 열어서 보시면 지금 이쪽이 구멍이 뚫려 있죠? 이쪽도 아마 살짝 구멍이 뚫려 있고 저 아래쪽은 네, 거의 뭐 지금 위로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거미줄이 형성이 될 거예요. 큰 사육장에 키울 때 보통 타란툴라는 언제? 3, 4일에 한번 물하고 밥하고 관리 들어가죠? 그때 만약에 입구가 막혀 있을 때도 뭐 똑같은 방법이에요. 입구가 막혀 있지 않더라도 먹이 주시고 물을 주실 때 타란툴라를 피해서 타란툴라한테 직접적으로 물이 안 닿게 이 거미줄에다가 물을 뿌려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거미줄 위에다가 물을 뿌려 놓으시면 돼요. 탈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입구가 다 막았을 때는 탈피 주기가 들어간 건데 이때도 3, 4일에 한번 관리하실 때 여기 위에다가 아 물론 여기 밑에는 물사육이에요. 물사육하고 있는데 물을 뿌려서 맺혀주시게 하면 돼요. 그 대신 타란툴라한테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약간 옆쪽으로 피하거나 위에만 살짝 물을 뿌려놓으시면 탈피 부절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네, 이런 팁 알고 계셨나요? 네, 이건 특별하게 공개하는 거고 이것도 물사육하는 것도 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렸긴 했지만 네, 모르신 분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탈피 부절 습도도 잘, 그러니까 환기도 잘 되고 습도 유지가 돼서 탈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 거미줄에 물방울을 맺혀놓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어갈게요. 네, 지금 이게 저희가 많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리문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뒤에는 열판으로 뒷면에서 열이 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자원조 네 걸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온도 관리를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이 칸칸칸마다 온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온도가 낮고 이쪽은 낮고 이 끝부분은 좀 온도가 높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뚜껑 닫혔죠? 닫혀있지만 어느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어서 환기는 돼요. 공기순환은 일어나지만 공기순환도 일어나지만 지금 핑크토유류를 여기다 지금 옮긴 거 지금 안틸레스 그 전에 가나 모르노타 네 얘네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한테 판매하는 거 저희도 써요. 쓰고 문제가 좋고 문제가 안 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건 아시죠? 레탈에서 항상 써보고 판매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 통도 마찬가지예요. 사육장보다 높은 통에 물을 담아서 밑에는 구멍 뚫어서 여기 구멍 뚫어서 물이 안에 스며들 수 있게 물이 계속 유지시켜서 이 안에도 젖은 물이 계속 습도를 올려줄 수 있고 외부에서도 습도가 올라오고 그것도 모자라 온도를 맞추시면서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래도 습도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어느 공간에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책장이나 이런 데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책장이 좀 높거나 이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에를 살짝 막아주시고 환기만 일정 환기만 될 수 있게 놔두시면 네 환기는 물론 습도까지 아까 공간 비례한다 그랬죠? 환기는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의 공간 때문에 환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틈틈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요. 왜? 뒤에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 데워진 열이 빠져나가고 조금 비어져 있는 공간으로 공기가 스며들어가요. 그러면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과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우세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고 물론 같이 했기 때문에 일반 타란툴라의 사육장을 그냥 밖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습도 유지가 더 철저하게 돼요. 그래서 습도 유지에 약한, 그러니까 습도에 약한 안틸레스 핑크토를 좀 더 안전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개만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한두 마리 키우신다 그러면 조그만 통, 살짝 높은 통, 뭐 반찬통이건 뭐 그런 거 다이소 가면 많을 거예요. 거기다 물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구멍 뚫어서 넣어주시고, 서랍장이나 어디다 놔두신 다음에 비닐지 같은 거나, 뭐 어떤 걸 막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놔두시고, 온도랑 습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게 해 놓으시면, 네, 핑크토, 절대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는다? 그러면 네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겁니다. 네 이 이상은 뭐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 방식 공개한 거고 네 저희는 절대 핑크토 들어와도 거의 폐사율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 네 저희는 지금 가나모노타입 들어온 거 거의 그대로 다 있어요. 분양된 거 빼고 네 거의 다 한 마리도 안 죽고 그대로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성취가 되면 메이팅도 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